안녕하세요. 멍식스입니다. 지난 영상에 알려드린 강아지에게 좋은 사람 음식 중 오트밀이 있었죠? 오트밀로 정말 간단하게 간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강 간식, 오트밀 바나나 쿠키 시작합니다. 재료는 오트밀, 바나나 두 가지면 끝! 껍질 벗긴 바나나와 오트밀은 6:4 비율로 준비해주세요. 저는 바나나가 100, 오트밀 60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바나나는 으깨주시고 오트밀과 섞어줍니다. 오트밀을 불려주기 위해 20분 정도 숙성해주세요. 20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억수로 맛있겠지? 기대해도 좋다. 게르신도 일광욕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햇빛이 좋아. 엄마, 20분 지났어. 허리요? 5분에 구워야 해. 다 되면 불러. 오트밀이 촉촉해졌으니 5분에 구워볼게요. 멍식스는 다 소형견이니까 조그맣게 만들어볼게요. 아이들 체중을 고려해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줍니다. 멍식스는 6이니까 12개, 하나는 제 거예요. 오븐 170도에서 12분. 5분마다 다릴 수 있으니 시간은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또 기다려야 해? 오늘 중에 되는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 와우! 잘 구워졌네요. 잠시 식혀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쫀득 말랑 쿠키예요. 기미 집사인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적당히 달고 맛있어요. 사람에게도 건강한 간식입니다. 달콤한 쿠키,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드디어 간식 출발! 준비됐나? 자, 간식 포지션으로 모여봐. 너는 못 참아! 빨리 내놔! 이렇게 냄새가 좋은데 어떻게 참아? 까꿍! 저요, 저요! 됐지? 빨리 좀 줘봐라! 많이 들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쿠키 오랜만이야. 나 진짜 오래 기다렸어. 나만 하려고. 나 없니? 아이들 입맛에 딱인가 봐요. 요건 내일 먹자. 정말 간단한 오트밀 바나나 쿠키 만들기. 사람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간식이니까 만들어서 같이 먹어보세요.